소양강천요 작사 반야월 해저문 소양강에 화분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새를 피우는 두견새야 18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어쩌나 아 그리워서 애만 태우네 소양강 처녀 2년 만에 자전거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춘천 안녕하세요. 별입니다. 오늘 동행하실 노랑하마 형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최종 목표는 춘천인데 예. 일단 뭐 체력 되는 만큼 샤방샤방하게 예예예 예. 샤방샤방하게 예예 예. 바퀴에 막 달락말락하는 상황입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합시다. 는 개뿔 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니까. 아, 그렇죠. 예. 네, 저희 오늘은 예. 헬멧하고 이렇게 복장 다 갖추고요. 예. 저지 갖추고. 예. 그렇게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근데 길거리에서 예. 그렇게 저처럼 알아보시는 분들 없어요? 저는 처음이에요, 오늘. 아, 진짜요? 예. 저 별이 드디어 유명세를 탔나 봐요. 아 이거 얼굴 팔려서 어디 밖에도 못 나가겠네요. 중간에 이렇게 조금 몇 개 보다가 네. 어 흥미롭네 해갖고 2편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우리 사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와우. 왼쪽으로 가시면 되세요. 마침내 출발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죠. 반갑습니다. 아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시작부터 흥미진진하네요. 왠지 여행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와 이게 몇 년 만에 자전거 여행인지 모르겠어요. 강변을 따라 달리니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잠실철교를 넘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스피드를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마 형님의 자전거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우리는 근처에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뭔가 정비를 하고 계세요. 후라이팬을 들고 왔는데 후라이팬이 자꾸 밑에 바퀴에 닿는 거예요. 에? 가방이 시커멓게 됐다고요? 타이어. 아 타이어 닿아서. 가방 위치를 좀 옮겨야겠어. 라면 끓여 먹겠다는 일념으로 이 네. 저희가. 간단히 정비를 마친 우리는 다시금 달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의 풀 세팅입니다. 뒤에 신발이 대롱대롱. 이거는 소위 이른바 피를 빤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서 가게 되면은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힘을 들이지 않고도 빠르게 갈 수가 있죠. 자, 구리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암사대교를 넘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무선 조종하는 거 보셨어요? 되게 신기하다. 우리는 암사대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태극기 아래 보시다시피 자전거 휴게소가 있습니다. 편의점도 있고요. 자, 구리시 태극기 공원에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태극기들이 멋있고요. 저 위에는 엄청나게 큰 태극기가 보입니다.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고 계신 시민들도 보이네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오래간만에 태극기를 본 저는 저의 애국심을 뽐내보기로 했어요. 대한민국 만세! 한식아, 우리가 점심 먹을 때 됐어.
그다음에 이거 우리 비상식량. 형님께서 보급품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항상 이 못난 아우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얻어 먹으러 오는 거. 빵 얻어 먹으러 오는 거. 고고. 간단하게 보급을 마치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좀 오래 좀 달려봐야겠어요. 자꾸만 이렇게 쉬어가니 이거 참. 수석교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식당 강마루 앞인데요. 이 앞에 처음으로 고바이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많이들 끌바를 하실 텐데 끌바를 안 하고 페달링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야트막한 언덕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저 앞이 마지막 언덕이에요. 저기만 올라가면은 오른쪽으로 꺾어서 내리막인데요. 자, 여기가 급경사 구간. 이곳 다운힐을 몇 번이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너무 재밌고 짜릿하네요. 서울 춘천 자전거 도로는 이른바 깔딱고개의 수가 적습니다. 대부분 이런 평지이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죠. 또한 자전거 길에 도로 포장 상태는 최고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장비를 소개하겠습니다. 별이님이 쓰시던 허리색 네. 겸 가방 되는 거를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한참 아 백팩으로 변신하는 거? 변신하는 거에 다른 스피커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손목에도 찰 수 있는 아. 스피커예요. 그리고 국토 정교할 때 산 액션 캠이고 간단한 거 자물쇠 종류하고 뭐 급하게 네. 쓸 수 있는 것들 네. 걷어 신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뒤 안 맞게 우와. 네. 방수 지퍼로 돼 있고요. 급하게 써야 될 이제 정비 공구들 있잖아요. 아. 네, 펌프하고 오일하고 그다음에 펑크 났을 때 주거 그다음에 펑크 패치 바람막인가? 바람막이 겸 테이블이에요. 이어놓고 테이블도 되는 거예요. 신고 계신 거는 클리슈즈죠? 클리슈즈예요. 네, 클리슈즈. 이거 가벼워가지고 이걸로 와. 샀고요. 예. 이거는 시트팩이라는 그 가방인데 예. 텐트랑 예. 그다음에 에어 매트리스 예. 펠리녹스 체어 예. 예, 가벼운 의자, 백패킹용 의자고요. 아, 예. 이 안에 후라이팬이랑 가스랑 예. 버너랑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자, 제 장비를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간단해요. 앞에 보시면은 전조등이랑 얘는 액션캠 그리고 물통 몽키 케이지라는 건데 굉장히 간편해요. 이렇게 해서 큰 물통도 담을 수가 있어요. 와우. 얘는 방수 가방, 시투 서밋이란 방수 가방인데 굉장히 견고하고 100% 방수. 뭐 그냥 물속에 던져도 방수가 될 정도예요. 이 안에 텐트랑 침낭이랑 바닥에 까는 거 에어 매트리스 딱 그 세 개. 자, 이쪽 구간이 위에 보시면은 고가가 지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 소방차 같은 게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예. 네, 급수차. 나무에 물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냄새가 역한 냄새가 나요. 알고 봤더니 농약 치는 거였습니다. 나무에다가 팔당댐입니다. 요즘 비가 안 온다고 그러는데 정말 수위가 많이 낮아졌네요.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자전거 타기에는 정말 딱인 것 같아요. 팔당대교 분기점 나왔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이곳은 자마등 쉼터인데요. 조그마한 매점이 있습니다. 물만 한 모금씩 마시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송전탑 코스 통과하겠습니다. 이게 유토피아 샵이에요?
마침 자전거를 수리해야 되는데 아는 사장님이 계셔서 그 샵으로 갔습니다. 진정으로 이상하는 바람에 나왔는데. 아, 그래요? 그 헤드만 바꾸고 가야겠어요. 네. 자전거가 수리되는 동안 잠시 샵을 둘러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트랙 자전거가 많이 보이네요. 아이디어 넘치는 자전거 용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저지는 좀 별로. 글리슈즈도 별로. 하이바는 있으니까 됐고. 형님 또 지름신이 오신 거예요? 나 또 지름신이 온다고 뭘 살까? 우리 형님은 워낙 자전거 성애자라. 저게 핸들을 꺾으면은 요 앞부분 여기가 밖으로 맞아. 공기 저항을 주게 요게 튀어나온대요, 저 부분이. 유독 제 눈에 띄는 자전거 한 대가 보였습니다. 이 녀석은 트랙의 마돈이란 자전거예요. 이 가격이 얼마나요, 얘는? 이건 지금 바퀴를 바꾸는 거라서. 네. 그렇게 꾸미시면은 1200? 1200이요? 1170? 브레이크도 되게 공기 저항 그런 거예요. 쏙 들어갔어요, 완전히. 간지 난다. 와, 뒷브레이크도 싹 들어가 있다. 저는 이 녀석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진정 아름답더군요. 저는 한동안 그 아름다운 자전거에서 눈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마 형님께서는 뭔가 정비하고 있는 자전거를 유심히 살펴보고 계셨는데요. 이 녀석이 또 물건이더군요. 보세요, 저 카본 휠을. 스포크가 무려 카본이에요. 그리고 포크는 크롬으로 도금되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티타늄 재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초짜가 보더라도 한눈에 비싼 자전거라는 게 느껴졌죠. 마돈 같은 공기 역학 자전거도 마음에 들지만 이렇게 클래시컬한 자전거도 정말 멋있지 않나요? 뭐 제 자전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오늘 눈이 호강하네요. 사실 그래요. 이런 멋있는 자전거를 보면은 갖고 싶죠. 하지만 이런 자전거를 갖게 되면 얼마나 관리하는 게 귀찮겠어요.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도 많이 되고요.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 다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양수역까지 가세요? 갔다 왔어요. 아, 다녀왔어요? 네. 와, 잘 탄다 비행기. 아니, 자전거. 출발하려는데 꼬맹이들이 저희 자전거에 관심을 보이네요. 구독 버튼 클릭. 유명한 유튜버야, 자전거에. 유튜브를 보더니 별로 안 닮았다며 면박을 줬어요. 이 녀석들아, 나 맞다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을 너무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죠. 자, 팔당에 도착했습니다. 길을 건너면은 아주 유명한 초계국수집이 있어요. 아쉽지만 초계국수집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초계국수집을 지나면은 야트막한 언덕이 시작됩니다. 저 아직 배가 안 고파요, 형님. 형님은 이때쯤 출출하셨는데 저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계속 가야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여기가 왼쪽 보시면은 기차 선로예요. 기차 선로를 자전거 도로로 개조를 한 길이 나옵니다. 네, 맞아요. 여기부터 능내역까지는 기차 선로를 따라 달리는데요. 길이 굉장히 아름답고 고저차가 거의 없어서 마음껏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길이 남양주 다산길인데요. 여기가 왜 다산길이냐면 다산 정약용 생가가 있는 곳이죠. 조금만 더 가면은 팔당대교가 나오고요. 팔당댐 바로 아래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저 밑에 바위 있는데 오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리들이, 검은색 오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데크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쉬었다 갈 수도 있고요. 밤이 되면은 이런 데 텐트를 치고 자고 가기도 해요.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팔당댐에 다 다가왔습니다. 아, 되게 뭐랄까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터널이 나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오, 한기가 온다. 온다 느낌이 온다. 근데 여름에 오면은 정말 시원해요. 진짜.
육내역 도착했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네요. 능내역은 기찻길, 기차역이에요. 과거 기차역인데 여기를 쉼터로 개조를 했습니다. 자, 시원한 숲길이 나왔습니다. 와, 좋다. 보시다시피 서울 춘천 코스는 굉장히 평탄합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우리 초보자들에게 추천하고픈 코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 분기점에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쭉 가면은 부산까지 내려간다고요. 춘천 신매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해야 됩니다. 자, 바닥을 보시면 춘천 신매대교 방향 우회전이라고 적혀있죠? 네, 양평이고요. 오른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네, 춘천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빠져서 방금 그 갈림목만 주의한다면 길을 잃을 염려는 없을 거예요. 와! 저 앞에 정면으로는 짜잔! 멋있죠? 다리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의 정원. 물의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춘천 코스의 대표적인 포토존이죠. 귀여운 돛단배가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며 사진을 찍었어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셀카 전용 카메라. 있어서 사진 찍고 왔어요. 물의 정원을 지나자 강가에는 새빨간 양귀비 꽃들이 활짝 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또다시 우리는 멈춰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형님 자전거 패킹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덕분에 저는 한 번 더 쉴 수 있었습니다. 형님, 뭐가 안 되세요? 신발을 매달아놨는데 타이어에 자꾸 부딪히나 봅니다.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 시원해. 보시다시피 서울 춘천 자전거 도로는 천국입니다. 이제 슬슬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강변에는 나들이객들이 시원한 수상스키를 즐기고 있었어요. 형님께서는 더더욱 스피드를 내셨고요. 저는 겨우 쫓아갔어요. 강변 옆에 있는 모터보트 타는 곳입니다. 스타다방! 별다방! 다행히도 도로 옆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중간중간 도로 합류 지점이 나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도로 옆으로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강 위로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옆에는 수상스키가 달리고 있네요. 살짝 오르막이네요. 고저차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만한 언덕은 나오지 않아요. 언덕 위에 멋진 정자가 있습니다. 옆에는 휴게소가 있고요. 언덕 끝에는 당연히 내리막이 나오죠. 자, 도로 표지판에는 춘천까지 61km, 대성리까지 8km 남았다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진짜 화이팅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자, 다시 오르막입니다. 아, 다 올라왔어요. 아, 내리막길 좋아. 자, 요런 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혹 자전거 도로 차선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시된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곳은 주의해서 서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마 형님께서 잘 아는 아주 캠핑, 아주 좋은 캠핑지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 잠시 들렸다 갈 예정입니다. 와, 여기다 텐트를 친다고요? 여기 위에다. 오, 여기 한가운데 쳐도 꿀이네. 어때요? 캠핑하기 딱 좋은 장소죠? 근처에 화장실도 있어서 씻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강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물이 바닥나서 지금 마실 물이 없어요, 이제. 쉴 때는 항상
신발부터 벗고 들러오면 됩니다. 이렇게요. 아이고, 하늘에 다리가 보이니까 이상해. 단백질 보충해야 되잖아. 네. 아, 돈가스 집에 그거 있어. 뭐요? 돈가스로 새로운 메뉴, 여름에만 하는 메뉴. 네. 모밀에 돈가스가 먼저 나와. 대박 맛있어. 우리 하마 형님이랑 여행을 하면 먹는 건 걱정이 없어요. 자, 잘 쉬다가 갑니다. 서서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낮잠을 즐겨서인지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우측으로 인증 부스가 보이죠? 여기가 세터삼거리 인증 부스예요. 인증센터. 여기서 조금만 가면 또 터널이 나와요. 터널 안에서 시원하게 땀을 식히면 됩니다. 와, 터널 들어가기도 전에 한기가 나와요, 터널에서. 아, 시원해. 와, 시원해. 오, 시원해. 터널이 너무나 시원해서 빠져나오는 게 아쉬울 정도였죠. 다리를 건너고요. 요 오른쪽 아래 저 경사로 내려갈 겁니다.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우회전, 그리고 내리막길을 쭉 내려가시면 되세요. 내리막길을 다 내려가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이제 팔당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성리역에 도착했습니다. MT의 메카. 대성리역은 여기서 좌회전해서 300m 정도 들어가면 나와요. 그리고 좌측에 나무들이 많이 보이죠? 저기에 텐트를 치고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세요. 아, 여기다 텐트 쳐도 되겠다. 아, 시원해. 팔당댐으로 향하는 길인데요. 앞에 보이는 건 자전거 휴게소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게 있는데요. 와, 좋다 여기. 저 세수물이 아주 쩌네요. 네, 수도가가 있는데 저거는 마시는 물은 아니고요. 세수 정도만 할 수 있는데 물이 엄청 시원해요. 배경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있고요. 시원하세요. 아, 개운해. 배고파요. 비상식량 꺼내 먹어, 그거 빨리. 아, 그럴까?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배가 고파요. 슬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하마 형님이 엄청나게 속도를 내시더라고요. 형님을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청평댐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청평댐이 보이자 하마 형님께서는 더욱더 스피드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청평댐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는 저 댐 밑에서 텐트 치고 고기도 잡아먹고 그랬는데 해질녘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마 형님께서 배가 많이 고프셨나봐요. 네. 먼저 쇼옹 하고 갔나 했더니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역시 의리의 사나이.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청평이에요. 힘내. 요 앞에 끊어진 철교 멋있지 않나요? 저는 항상 여기에 오면은 저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안녕, 멍멍이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저 다리를 건너야 돼요. 네, 이제 다 올라왔어요. 눈앞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면 청평 시내입니다. 말도 안 나와요, 힘들어서. 밥을 먹고 가려고 식당을 찾고 있어요. 우리 하마 형님께서 매의 눈을 번뜩이며 맛집을 찾고 계셨어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자전거를 두 개를 묶어놨고요. 12시에서 60km 탔으면 많이 탔네요, 진짜. 가평군 100대 맞지? 오, 저기 네. 써있네. 배고파 죽겠어요. 푸짐합니다. 새우젓 살짝. 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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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네요. 상다리가 부러질 듯 나왔던 음식들이 개눈감추듯 사라졌어요. 딱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할게. 10월달에 그랑폰도 돼요. 600kg짜리 뭐 옷도 있대. 그거 나가려고 친구랑 같이. 아, 배가 뚱뚱해졌어요. 지금 이게 배가 이렇게. 자, 이제 보시면은 주변에 다 간판들이 불이 켜져 있죠. 이제 전조등이랑 후미등을 다 켜고 갈 거예요. 무장바구니까지
형님께서 또 난리가 났어요. 벌써 이렇게 샀다고요? 다 처음 보는 맥주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 세팅이 지금 요래서 그 짐을 많이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새롭게 이렇게 짐들이 생겼어요. 저녁이다 보니까 먹을 거를 샀거든요. 이때 요 가방을 변신을 시켜서 백팩으로 만들어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가방 이게 훨씬 크고 좋다. 자. 야. 밥도 먹고 장도 봤으니 이제는 텐트만 치면 되겠죠? 우리는 물가 근처로 텐트 칠 만한 곳을 찾아봤어요. 와,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네.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졌어요. 다리 있는데 저기 어때요? 옆에 한번 찾아보시죠. 아, 또 펜션이 있네, 건너편에. 역시나 캠핑할 만한 곳 찾는 게 일이에요, 일. 아이고, 무거워. 예. 네. 개천으로 내려가기 위해선 자전거를 들쳐메고 가야 했는데 짐이 워낙 많다 보니 엄청 무거웠어요. 저는 텐트를 다 쳤습니다. 이거는 우리 먹을 맥주랑 안주. 자, 우리 하마 형님 보러 갑시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씨. 새 텐트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하십니다. 자, 이 풀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 자, 보세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텐트의 밑바닥이 되는 풋프린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호넷 엘리트 2 900g 정도. 1kg가 안 돼요? 1kg가 안 돼. 응. 오. 그냥 망설임 없이 질렀지. 너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텐트가 완성이 되는 시스템.